지금 700만 자영업자들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 청년 실업이 사람 제한입니다. 오늘 발표한 거 보십시오.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. 사람 제한입니다. 경제지표 계속 나빠져 있어요. 살기가 힘들어요.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공짜로 공병품 지어주는 품돈 정책으로 효력을 시켜요. 나는 이거 오래 받는 가지 않고 오지 않습니다. 또 어제부터 시대에 남북 정치 쇼를 하고 있습니다. 완성되는 시간을 벌어주는 계단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남북 계단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? 북핵 제거입니다. 북핵을 갖다가 비핵화 하는데 그게 배달의 가장 우선 문제가 됩니다. 그런데 그걸 말도 못 꺼내고, 북핵을 완성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쇼를 하고 있대요. 그래서 DJ 노무현 시절에 명받던 수십억 달러가 핵무기 개발 자금이에요. 이 정부는 그에 이어서 핵무기 완성하는 시간만 벌어주는 그런 기획 정치 쇼를 하고 있대요. 나중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기망과 순수로 나라를 운영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. 우리 대전의 당국이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이번 6월 선거에 합장을 씁니다. 그래 주시겠죠? 예!